복숭아가 새 왔습니다. 오늘은 복숭아 열매 솎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난 겨울에 형님이 싹 전지를 해놔서 5월 초쯤에 원래 복숭아 꽃 눈 솎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만 많고 효과가 없어서 일단 열매가 달린 걸 가지고 열매 솎기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복숭아 꽃이 피면 이렇게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솎아줘야 복숭아가 제대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네, 복숭아가 너무 전경입니다. 엄청나죠? 올해도 저희 장인어른께서 고생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복숭아 전지를 하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따로 배운 건 아니고 형님한테 전지하는 방법에서 몇 년간을 그렇죠? 몇 년? 한 7, 8년 되겠네요. 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한 명이 일손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숭아 전지의 제일 기본적인 것은 가지에 복숭아를 몇 개를 달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어느 위치에 복숭아를 달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가지같이 요렇게 한 뼘 정도 되는 가지는 복숭아를 하나를 달아야지 상품이 됩니다. 지금 대부분 되게 많이 달렸는데 그러면 어느 것을 달 것인가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할 것인가는 첫 번째는 위로 달려있는 복숭아 열매는 다 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햇볕을 받게 되면 열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큰 것을 달면 되는데 끝으로 갈 끝에 있는 것은 떼주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요 가지에 제일 인접한 부분에 열매를 하나를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한 뼘 정도의 가지에서는 열매를 하나를 달고요. 그리고 요것처럼 요렇게 중간에 가지가 되는 데는 요렇게 하나를 남겨두기도 합니다. 뭐 달리면 먹고 아니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렇게 큰 가지에 옆으로 붙어 있는 이런 거는 다 떼줘야 됩니다. 이 열매처럼 가지에 인접한 거는 무조건 이게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숭아가 커지면서 가지를 먹기 때문에 상처가 나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 부분에서 요렇게 한 5cm 내외에 가까이 있는 것은 아무리 커도 일단은 다 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지처럼 한 두 뼘 정도 되는 가지에는 열매를 두 개 정도 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튼실한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기는 열매를 남기는 것은 요렇게 입이 있고 옆에 열매가 붙은 쪽이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처럼 요 밑에 것을 남기고요. 그리고 일단 위로가 위에 붙어 있는 것은 햇볕을 받으면 열과가 되기 때문에 상품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달려있는 이렇게 된 열매는 무조건 그냥 아낌없이 따주시면 됩니다. 요 가지 크기 정도는 두 뼘 정도인데 두 개 정도를 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을 두 개를 요 놈과 요 놈을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거는 다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위에까지처럼 이제 팔꿈치 정도 세 뼘 정도 이렇게 한 뼘, 두 뼘, 세 뼘 정도가 되면 세 개 정도 열매를 달면 되는데 일단은 큰 가지에서 뻗쳐 나오는 쪽의 것은 열매도 솟고 가지도 끊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많으면 약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 열매처럼 5cm 내외에 붙어 있는 거는 일단은 무조건 다 떼버립니다. 자, 여기 위쪽에 보면 요 위에 큰 거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리 커도 일단은 떼버립니다. 자,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를 달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입마름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입마름병이 생긴 복숭아입니다. 형님 벌써 약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더 진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복숭아가 생각보다 약을 많이 쳐야 되고 이게 그 맛있는 복숭아를 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지가 팔꿈치에서 팔 길이 정도가 되면 3개 정도의 열매를 달면 되겠습니다. 보통 요렇게 전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달지 두 개를 달지 세 개를 달지 그것만 결정을 하시고 그 중에 튼튼한 놈을 달면 되는데 요런 가지에 있어서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이 가지를 조금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 열매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가지와 요 열매 하나에 가지를 보통 3개 정도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지를 쳐줘야지 약이 조금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를 남겼으면 또 한 뼘 정도 지나고 나서 주로 열매가 밑쪽에 달려있는 것 중에 튼실한 놈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를 남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 요 열매 하나에 요렇게 잎을 한 3개 4개 정도를 남기고 중간에 가지도 조금 섞어주면 조금 더 약이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남길 것은 어찌됐건 복숭아는 요 밑쪽에 달려있는 햇볕을 안 보는 쪽에 그리고 요렇게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를 남기는 것이 조금 더 수확을 좀 더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요렇게 요 정도까지에는 세 개 그리고 한 열매당 가지는 세 개에서 네 개의 가지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커도 위쪽에 달려 있는 거는
과감하게 다 떼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 끝에도 열매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숭아가 무겁기 때문에 끝에 달려버리면 이게 무게 때문에 이렇게 쳐져서 가지가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 떼버렸네. 제가 말하면서 원래 세 개를 남기려고 했는데 두 개밖에 안 남겼네요.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원래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뭐 말하다가 보니까 확 따버렸네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열매 솎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뼘 정도, 두 개 정도의 열매를 달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가지 나오는 부분의 것은 최대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달려 있는 건데 요것을 남길까 요걸 남길까인데 요것도 가지가 있고 요것도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위치상으로 밑으로 달려 있는 게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떼버리고 이 복숭아도 거리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 두 개를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병든 2번 떼고요. 그리고 위로 간 거 이런 거를 다 떼버리겠습니다. 자, 요 가지는 이게 자꾸 떼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원래 두 개를 남겨도 되고 세 개를 남겨도 되는데 요 열매 하나당 가지가 세 개에서 네 개, 요 열매당 가지가 세 개에서 네 개 요렇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하나를 더 따버려가지고 여긴 세 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작은 가지는 하나 그리고 두 뼘 정도 되는 요게 한 두 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렇게 작은 가지에는 하나만 남기시면 됩니다. 커도 가지 쪽으로 가는 것은 남기면 안 되고 최대한 공간이 확보되는 쪽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가지가 두 뼘 정도인데 두 개 정도 남기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남기고 싶은 거를 하나를 남겨두고 중간에 가지도 조금 쳐주시고 열매 하나당 가지를 한 세 개 정도 그렇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렇게 되는 경우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위는 열매가 큰데 큰 걸 다 따버려야 됩니다. 위로 가는 거는 아무 짝에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남고 요거가 있는데요. 요거는 가지에 붙어 있고 요건 그냥 열매만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는 걸 떼버립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두 뼘이 되는 정도의 것은 여기 열매 하나 요쪽에 열매 하나 여기 열매 하나 두 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복숭아 열매 섞기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과수농사를 하시거나 과수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특별하게 따로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배운 게 아니라 형님한테 배우고 제가 열매 쏟고 그리고 그 따는 거 수확을 하고를 몇 년간 하면서 제가 생긴 제 나름대로의 뭐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숭아 하나 복숭아 열매 하나 그 상품으로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열매 쏟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한 뼘 반 정도 되는데 가지가 조금은 좀 약하지요. 한 개를 달아도 되고 두 개를 달아도 되는데요. 이렇게 병이 있던 이파리를 좀 떼내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욕심이 한정이 없습니다. 이게 마음은 두 개를 달고 싶은데 두 개를 달아보면 가지가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열매를 두 개를 달아보면 무게 때문에 이 가지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한 개를 달 것인가, 두 개를 달 것인가. 그렇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두 개를. 이게 과수농사를 하는 분들이 이게 또뭐 태풍 불면 또 떨어지지 않을까? 뭐 아예 안 달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많이 다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상품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원래 한요 정도까지에는 두개 정도 요렇게 다는 게 요렇게 두개 정도 그리고 병든 이파리는 떼고 요렇게 두 개를 원래는 하나를 달아야 되는데 듀밤 정도가 되면 두개 정도를 달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지처럼 어느 정도 네뼘 정도가 되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쪽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남겼습니다. 네 번째는 따고 보니까 지금 하늘을 보고 있네요. 근데 뭐 저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따고 나면. 처음에는 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따고 보니까 위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숭아가 익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 때문에 약간 돌기 때문에 뭐 열가가 안 생기면 그렇고, 뭐한 가지에 네개 달아가지고 두개 정도 수확을 해도 성공이니까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속기를 하시다 보면 요렇게 보면 작은데 벌써 요렇게 흠집이 요렇게 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아낌없이 미련없이 떼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매 속기를 하실 때, 자, 요렇게 되면 큰 거는 요 중간에 있는 놈이 더 큰데, 실제로는 열매가 중간에 있으면 떨어지, 낙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최대한 입에 붙어 있는, 한 개만 남기도록 하시면, 크도, 요렇게, 요런 작은 가지에는 하나만. 그리고 요 잎에 최대한 붙어 있는 놈이 잘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 가지에 이쪽 앞쪽에 붙어 있는 거는 아낌없이 미련없이 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처럼 요 작은 가지는 하나만 달 건데 일단 위로 가는 것부터 무조건 따고 그리고 요렇게 입에 새 잎에 난 부분에 요 놈만 남기고 나머지 거는 다 솎아 주시면 요런 게 실제로 잘 떨어 잘 요 가지처럼 잘 떨어지지도 않고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가지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가지 크기는 하나를 남기고요. 그리고 요 놈이 제일 위치가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나머지를 멀리서부터 다 따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 겉에 건다 떼버리시고 요거처럼 중간에 붙어 있지만 큰 거는 잘 붙어 있을 가능성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를 위주로 해서 나머지는 요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게 복숭아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꼼꼼히 해야 됩니다. 이 가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부러질 가능성이 거의 100%고 그리고 열매도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뼘 정도의 가지에는 하나만 요렇게 남기시면 되고 잎사귀에 최대한 붙어 있는 요렇게 열매 속기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 정도 두뼘 조금 더 되는 가지인데요. 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지가 좀 굵기 때문에 세 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은 따고
튼튼한 놈이 하나, 둘, 세 개 요렇게 있습니다. 요 위치가 조금 차이가 좀 되지만 하늘을 보고 있는 놈 따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남길 것인가 요거를 남길 것인가가 고민이 되는데 뭐 복불복으로 작은 것보다 큰 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떼버리고 가지가 그래도 조금 굵게 되면 세 개를 남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열무섞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뭐 또 떨어지면 어떨까 할까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불교에서 말하듯이 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기준대로 따시면 되는데 뭐 일단은 원래는 한 두 개 정도 남겨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세 개를 남기게 되고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데도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복불복이죠. 중간에 하나 떨어지면 또 큰 복숭아가 열릴 거고 안 떨어지면 뭐 작은 복숭아가 열리겠죠. 복불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주는 대로 이렇게 과일은 열릴 겁니다. 하시다 보면 이것처럼 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크긴 큰데 이런 경우에는 가지 때문에 나의 이 열매가 나중에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리 커도 아낌없이 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경우에는 과지 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최대한 해주시고 그리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숨어 붙어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심하게 잘 보고 잘 따주셔야지 나중에 고생을 좀 덜 하실 거예요. 이게 입마른 병인데요. 이게 복숭아 이렇게 입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과수농사가 약을 많이 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너무 이제 열매 속기를 다 했습니다. 한 40분 정도 걸리네요.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서 이렇게 듬성듬성 보여도 나중에 열매를 딸 때쯤 어떻게 열렸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좀 오늘 해야 될 너무나 한 6-7 나무 정도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나무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긴 가지가 달렸을 때는 좀 많이 달아도 됩니다. 이게 근 3년생, 2년생, 1년생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요 가지에 그룹 앞쪽에서 이런 가지는 잘 태풍에도 잘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달아도 됩니다. 복불복입니다. 열매가 커져서 가지가 부러지면 뭐 운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쌍둥합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쌍둥가라 그러는데 이런 거는 열매가 있기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없애야 될 적과의 일순입니다. 이게 쌍둥가입니다.
나무가 세비 났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감히 Thank you.